식사를 마친 후 오 교사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여보, 다 있네. 심심할 틈 없게 과일 대령합니다. 어머나, 사례 들리셨나? 은혜 씨 바로 상황 대처 들어갑니다. 물 줘. 안 먹어. 아이고, 나 힘들어. 자야. 아이고, 물 한 방울 묻은 것도 그냥 두지 않고 쉴 새 없이 어머니를 챙기고 보살핍니다. 그런 처형의 행동을 신기한 듯 보는 제부. 남이 봐도 참 흐뭇한 광경이네요. 그 사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죠? 관광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어디예요? 지금 아직 땅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 좀 싸자. 나 돈 있으면 이쪽을 이렇게 다 사고 싶고 아직 이렇게 팔고 있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요? 이 땅을 사고 싶다고요? 그렇지, 얼마서 샀는데 지금 올랐나? 좀 많이 올랐지 땅. 근데 내 안 팔아. 좀 이따 내야 팔지. 말 팔아. 가만 안 알아. 한 군데 사는 건 두 군데 사놨나? 나 두 개. 두 개 사놨어. 하나가 이게 700만 원에게 그때 샀고 하나 내가 2천만 원 샀고. 아이고. 그 지금 이게 좀 보자 해주면 좋겠어. 야, 그러게. 근데 생각해봐요. 얼마 요지를 하는 겨. 이야, 나 미친다, 미쳐. 지가 뭐가 샀는데, 지가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또 뭐가 사고, 늦게 또 샀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비밀 없어요. 은혜야,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은 돈 따라가면 자빠진다, 엎어진다. 엄마 봐라. 엄마 한번 세 번에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해라기는. 엄마는 틀려하지. 틀려한다. 그 말 끝에는 그랬지. 사람은 장담하는 게 아니야. 돈이 날 따라줘야지. 사람 돈 따라가면 엎어지기 매라이야. 내가 항상 그런 말 하는 거지. 아, 우리 집이야. 아, 내가? 어, 큰 집. 와, 크네. 이 집은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 짓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식으로는 원룸형 빌라로 앞으로 월세를 받아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계획이래요. 그냥 그림 안 붙이고 자기 직접 이렇게 타인에게 그 누가 했어? 유명인 아빠. 우리 아빠 다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해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 시원해. 와, 이쪽은 열어봐라. 우와. 주변엔 아직 별게 없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한 거죠. 우리 여기 나중에 뒤에 공무원 들어간단 말이야. 또 다른 이렇게 지역에 놀러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집에 좋아하지만 주차장 없어. 그럼 내가 앞에 땅 좀 사서 이게 이거 만들라고. 그런데 은혜 씨가 돈 버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시댁처럼 오징어 그렇게 했어요. 빼서 말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사서 이렇게 다른 지역 다 팔았거든요. 우리 아빠 그때 엄청 부자했어요. 아빠가 아는 사촌 동생 돈 빌려줬어요. 너무 믿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말로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반대했어요. 이렇게 집 담보하고 뭐 남의 돈 더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그 동생에게 빌려줬거든요. 갑자기 그 삼촌에게 안 갚아줬어요. 막대한 빚을 떠안고 형편이 어려워진 부모님은 집을 떠나 뱃일을 시작했고 힘든 집안 살림은 은혜 씨 몫이 됐던 거죠. 오빠와 어린 동생을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돈벌이까지 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 집에 자리 비었잖아요. 그 제가 엄마도 역할하고 아빠도 역할해요. 우리 오빠하고 동생도 잘 도와주고 또 밥도 잘 해주고 뭐 혹시 돈 떨어지면 우리 엄마 당장 돈 못 주면 그 제가 알아서 뭐 해가 내리면 내가 뭐 마스크 이렇게 매서 이렇게 뭐 그때 이렇게 고물 이렇게 맥주 캔 뭐 그런 거 주워서 뭐 고상 뭐 거기 가서 팔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 제가 다 이렇게 다 그냥 우리 동생 오빠 얘기 없이 그 제가 혼자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nói chung là Dung đã có cái tính là trách nhiệm từ nhỏ. Ở Việt Nam khi Dung trưởng thành cũng vậy, cũng lo lắng cho gia đình, cũng hỗ trợ gia đình, đó, lo cho toàn thể gia đình. Thì không có dù cho em rất là giỏi, nói chung là ai nhìn thấy cũng điều đó nhưng anh ít cái sự quan tâm, có nghĩa là à thay đây là việc này của em. Anh nghĩ là bình thường, nhưng sau khi anh trưởng thành á thì anh lớn anh có gia đình thì anh mới cảm nhận rõ hơn là em mình quá tuyệt vời. Đó. Có lỗi là không ít quan tâm. Ôm
어머니가 나보고 욕심, 나 욕심 아니거든. 이거 땅에게 사는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그거 좀 주차장 땅에게 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 그런 욕심 덕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포함하겠으면 좀 투자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해도 똑 부러지는 여우라서 기특하시죠? 아이 그럼 그래도 뭐 나는 그렇게 지한테 돈 그렇게 전 그게 없는 지금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뭐 땅 두 군데는 사놨다니까 그것도 하면 지금 능력을 많이 버려놨네. 난 생각 못했지. 난 10원 안 줬으니까. 은혜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봐요? 아, 시어머니에게 화장해드리는 거군요. 눈 화장까지 곱게 하고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쓰는데 어디 좋은 데라도 가시나요? 뻔하게 만들어줘. 예쁘지? 너무 진하게 했는 거 아니야? 야! 봐라. 야, 반지. 반짝 예쁘다. 어머나, 온 동네 음악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어디서 잔치라도 열렸나요? 어머 소개해, 한국인 시어머니, 여보니 나 시어머니 그 얘기해 내가. 네, 너희네 내 아빠라나. 진짜요, 예. 여기 장은혜 시엄마입니다. 아, 매장부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겨사를 위한 환영 파티가 열리는 거군요. 어머니 짠짠하게 하나 해봐. 식구들은 마당에 따로 식탁을 차렸어요. 이거 내게 맛있어. 어머니 한번 먹어봐. 꼴라 이거 자 꼴라. 그런데 잔치 음식을 드시는 오겨사 모습이 좀 시원치 않네요. 몸이 안 좋은 건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사돈이 권하는 음식도 마다하고 안색도 좋지 않습니다. 같이 못 늘어주는 게 좀 아쉽지.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베트남 여행은 좋았는데, 이 해피는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줬을까? 그게 아쉽다면 그게 아쉽지. 왜 해피 이렇게 그 좋은 찬스인데, 한 10년 전에만 와도 내가 좀 기운대로 좀 놀다가 갔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해피를 이럴 때 왔을, 내 몸이 아플 때 왔을까? 한편으로는 미안감이 많아요. 미안 점이 많아요. 우리 여사돈도 미안하고. 결국 일찍 집안으로 들어와서 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직도 오겨사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 약 먹으면 안 돼. 이 약가 설사 하루 한두 번 먹을 거든. 지금 어머니 세네 번 했다며. 설사만 하면 괜찮겠는데 설사 잡고. 계속 설사를 하신다고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증상 아닙니까? 이때 외출했던 친정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웬 손님이 함께 왔어요. 걱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신 거래요. 아, 막 아겨라. 그럼 아침은? 그럼 아침은 설사 네 번 했다니까. 어머 모욕할 때 있잖아. 그렇게 또 하고. 그럼 지금 안 했어. 일단 여기서 혈압을 재고 진찰을 받아보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의사에게 뭔가 상의를 하는데 아니, 벽은 왜요? 왜 벽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 링겔 갖고 와서 이거면 링겔 맞죠? 아, 링겔병 걸 곳을 찾는 건데요. 괜히 사돈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오교사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래 올 바에는 차라리 그만 옛날에 한 10년 전으로 내가 건강할 때 와갖고 사돈 참하고 뭐 안사돈하고 손잡고 저 놀러도 영도 많이 가고 와가 좀 놀다가 한 10시 놀다가 그리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싶은 마음이 된 게 너 이리 와시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 친정아버지도 대접이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고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은혜 씨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이나 해놔. 어머니 좀 먹어. 편하게.
우리 어머니 아프니까 이렇게 나랑 갈기도 어디도 못 가고 얘기도 나누지도 않고 하니 너무 그거 남의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오늘 하루는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몸이 나아지길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엔 속이 안 좋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끓이는데요. 이거라도 좀 드셔야 기운이 날 텐데요. 다행히 오 교사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김치처럼 어머니 한번 먹어봐요. 파김치. 친정아버지가 입맛 나라고 파김치를 내놨는데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오 교사가 옆을 두리번거리는데요. 왜요?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결국 파김치를 하나를 집어 드시는데요. 사돈의 배려에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셨군요. 아이고, 웃으시는 걸 보니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쵸? 은혜 씨가 아직 기운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곳은 근처의 온천으로 야외에서 간편하게 조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아이고, 양말을 벗어서 시어머니 앉을 자리를 닦아줍니다. 아유, 역시 싹싹하고 세심해요. 몇 년 전 수술한 후 불편한 오 교사의 무릎과 다리를 담그고 기력도 회복할 겸 이곳을 찾은 거예요. 이게 물고기 없다? 그 말이야, 물고기. 물고 뜨고 살아? 뜨고 안 되지, 뜨고서. 그럼 죽지 고기가 바보야. 딴 건 다 똑똑한 게. 야, 똑똑하다. 은혜 씨에게 이런 허당스러운 면이 있었나요? 시원하다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해봐. 통통통통 밟으면. 함께 있으면 늘 재미거리를 찾아 장난을 치는 은혜 씨.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옆에 꼭 붙어서 애교를 부리니 안 웃을 수가 없겠죠. 여러 사람 다 이렇게 올려야 이게 마음이 이게 됐어요. 이게 그 외롭지도 않고 뭐 아픈 거 생각도 안 하지. 자꾸 혼자이니까 그 아픈 거나 못 먹는 거 다 생각. 이런 애정 표현 받아보니 어떠세요? 내가 니한테 포효를 너무 안 했구나. 그런데 앞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나올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실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어렵거든. 몰라.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저는 말 안 해주니까 저는 원래 말해주는 사람에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 안 하니까 내가 더 깊은 생각 뭐 그렇게 안 들어가요. 뭐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나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이렇게 표정 잘 안 하니까 얘기도 잘 안 하니까 저는 몰라요. 본인 혼자만 알지만 그 상대방 저는 며느리 입장을 모르거든요. 며느리가 바라는 게 뭔지 다 알면서도 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직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정아버지가 사돈을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하는데요.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기리는 방이래요. 여기 그때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형님이 베트남전에서 공을 세운 용사셨다고 합니다.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요. 야, 네 동생아, 네가 누구 더 예쁘나 물어봐. 와, 아니 깜짝아, 내가. 웃기만 나와도 가. 뭐 đứa nó có mỗi nét đẹp khác nhau. 아무 같이 좀 같이 딱 같이 있는 사람 더 이쁘지. 얘 엄마는 같이 있잖아, 딸. 아빠 차별하지 않는다. Bà nói nha, bà cái có thấy hai đứa vậy, đứa đẹp, đứa xấu hơn á, bà có thương đứa nào đẹp hơn là ghét đứa nào xấu. Xem như nhau, con xem là xem con, xem là xem con là con, thương nhiều hơn. Vâng ạ. Đã thổ xa đang hành tài.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는 대답이 싫지 않습니다. Sau này mà sau này chết đi là cho cái nhà này con này. Vâng ạ. Nà chung ngay trái khi tôi đã ca sĩ mẹ, ý chí với nà chung tè. Ồ.
đây. Chính xác. Sao tập không? Ok. Bỏ phái, vậy nó sẽ bỏ bỏ phái. Xong sẽ bằng. Ok. Xong sẽ bằng hago 다른 이 집이래. 사돈의 깜짝 선물 발언. 기분이 어떠세요? 내로서는 좀 충격받았지. 한국은 안 그렇잖아. 아들 주잖아요. 그 아들도 안 주고. 막내는 뭐, 이 집 막내는 시집 잘 갔다니까. 워낙 부잣집을 갔다 하니까. 나 아들 줄 줄 알았대. 우리 매를 주는 건 생각을 못 했지. 어렸을 때, 입에 있을 때, 내가 제 고생 많이 했대. 그러니까, 고생하는 만큼의 이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맞아. 우리 집 아들도 고생 많이 했어. 알아, 나도 알아. 말을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사랑은 하지 내가. 그동안의 고생을 인정하는 부모님의 얘기에 은혜 씨는 울컥합니다. 그럼 며느리를 보니 어떤 마음이세요? 가고 우리 집에 와갖고 내가 일을 너무 시켰나. 지 잘한다 막 일 잘하기 때문에 막 그래 시켰더니까 내가 일을 너무 시켰나. 미안감도 두고 또 한편은 미안감 두고 한편은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진짜 속상해 가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한마디로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내 때문에 그렇다 나도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다 좀 하지 말 그리고 또 하지 말아도 안 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지금 제가 하면은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 진심 뭐 좋아하는지 뭐 사랑하는지 필요 없어요. 그 말해주면 제가 그렇게 진심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어머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 좀 나누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머니 나한테 진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 말 나온 김에 오빠와 동생까지 불러 확인을 받습니다. 오케이, 동의. 저 em nữa. Mày có chịu không? Con đồng ý cho chị luôn. Tung với anh đi. À, xăm nha. Dạ. Tà bông, tà bông, tà bông. À, cảm ơn.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돈의 모습을 보고 오 교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돈이 그래도 야, 우리 은혜를 그만큼 생각했구나 하고 나도 놀랐지, 감동받았지.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잘했든 뭐했든 한국 내 그때 그래도 나 그래도 썼던 모질 것 같아. 아직까지 나이도 아직 우리 사돈 저 동갑이 한 것 같은데 내보다 10살 아닌데 지금 60너인데 둘 다 동갑일 거야. 60너고 내가 70너 내보다 10살 아닌데 선뜻 그렇게 주겠나? 나는 내주줘도 내주줬지 그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할 때 난 감동받았지.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들은 아름다운 해변을 찾았습니다. 어머나 여기까지 와서도 은혜 씨는 시어머니 드실 걸 챙기고 있어요. 조금 잤나 그러면? 또 있어. 그 바퀴트 어머니. 응? 바퀴트 방인데 안에 야채 오이 고기야 계란 들어가 있는 거야. 맛있기로 유명한 베트남 샌드위치인데요. 맛 괜찮아요?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국에서 빵 잘 안 먹어. 밀가루 염소는 잘 안 먹어. 그거 잘 몰라요. 나 덕분에 어머니께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오 교사님 입에서 며느리에게 좋다, 고맙다는 말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말 드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맛 드세요. 미안하다. 고마워요. 뚱뚱. 뚱뚱해. 자기 뚱뚱해 많이 먹었는데. 안 뚱뚱해요. 아니요.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국말을 배워서라도 저렇게 좋은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오 교사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부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여와가 보니까 아 너무 말 안 듣지 사돈 보기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해준 애가 내가 너무 감사하지. 솔직히 이게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바로 봐서는 진짜 내가 아유 충격받았어. 어떻게 저래 할까. 그 내 옆에 백화 사돈 내 뒤에 따라다니. 그러니까 어머니 혹시 얘가 뭐 승인이나 뭐 그렇게 또 자기도 몸이 아픈 사람이야.
그래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가 더 아프지. 그럼 자기도 따라 내가 보니까 아이고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 따라가는 거 뭐야 그거도. 그러니까 너무 그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아우 진짜 내 표현을 말은 표현은 안 했다마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못한다. 은혜 씨가 기다리는 말은 이게 아닌데. 옥여사도 며느리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표현도 못하고 섭섭한 일도 많았지.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지만 혼자 보는 귀찮다고 얘기 안 하고 싶고. 섭섭해서? 그동안에 좀 섭섭 많이 했죠. 섭섭 많이 했어. 그죠? 그래, 은혜 그럼 그렇다면 미안하다. 시어머니에게 진심이 담긴 미안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니한테 아직까지 내가 십몇 년 됐고 있어서 사랑한다 뭐 이쁘다 소리 한 거 아닌데 오늘로서 진짜 사랑하고 우리 이쁜 며느리한테 지금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어. 알았어, 받아서 이렇게 여기 담을게요. 그래. 여기서 담을게요. 야, 사랑한다 말도 왜 이렇게 쑥스럽나 안 하다. 드디어 옥여사가 쑥스러움을 깨고 한 발 다가갔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드러낼 때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두 분 앞으로 더 큰 사랑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저한테 앞으로 사랑한다고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I love you.